오늘은 2분 르바 소식 고고! NBA.com 선정 신인왕 후보 순위입니다. 1위 파울로 반케로, 2위 베네딕트 메서린, 3위 제이든 아이비 순위네요. 르브론 제임스가 정규 시즌 1393번째 경기에 출전하면서 팀 덩컨을 제치고 통산 정규 시즌 출전 경기수에서 올타임 10위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은 여전히 우승을 갈망하며 이대로 커리어를 끝내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네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1월 중순까지의 결장이 확실하다고 하는군요. 데빈 부커가 왼쪽 사타구니 부상으로 무려 4주나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4주 이후 재검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이슨 테이텀은 사람들이 지난 시즌에는 자신이나 제일런 브라운 중 한 명은 트레이드 되길 원했지만 이번 시즌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마이클 조던과 스카티 피펜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댈러스가 잭라빈 트레이드에 관심 있다고 하네요. 샤키로닐은 현재 40파운드의 체중을 감량했으며 20파운드 더 감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던 브래들리 빌이 MRI 촬영 이후 건강 상태는 데이투데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복귀가 가능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군요. 카일 쿠즈마가 워싱턴의 미래를 이끌어갈 조각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뇌진탕 프로토콜에 들어갔던 알렉스 카루소가 다행히 프로토콜에는 통과했지만 어깨 염자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재발의 위험까지 있다고 하네요. 당분간은 경기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커스 완소남 오스틴 리브스가 만약 FA 시장에 나서게 된다면 카루소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네요. 과거 카루소는 시카고와 4년 36.9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RJ 베럿이 손가락 열상으로 인해 최소 1주 정도는 결장할 예정이네요. 알렉셰이 포크셰프스키가 왼쪽 다리에 비전이성 경골 고평부 골절상으로 최소 6에서 8주는 결장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후 재검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페이튼 프리처드가 몇몇 팀으로부터 영입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르바 소식 끝!